외계인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지만 없다고. 있지만 우와. 없다. 우리도 살고 있는데 이렇게 큰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살지 않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들의 형태가 대충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봤던 것들로 합쳐서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가 있지만 안 봤던 거를 창조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력이 있다면 위아래는 다를 수 있지만 좌우는 같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아... 나중에 혹시 만약에 화성 갈 기회가 있으면 갈 겁니까? 저는 무조건 갈 것 같은데요. 못 돌아올 수 있어도? 와. 인류가 아주 먼 외계를 향해서 우주선을 타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세대를 계속 이어가는 그 수만 년 동안 여행을 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지구에서 출발했다는 지식이 상실돼 버려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저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에서 미생물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응빈입니다. 오늘은 우리 과학을 보다 역사상 정말 획기적인 날 대단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NCT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 이거 공부한 느낌이 확 나요. 평소에 아는 답이 아니잖아. 딱 봐도 그렇잖아요. NCT는요 네오 뭐 컬처를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NCT를 보는 순간에 네? 상당히 저는 친근감을 확 느꼈어요. 친근감 느끼면 예. 만들 텐데요. 왜냐하면 직업병인지 몰라도요. 네오컬처 테크놀로지잖아요. 네. 컬처가 아까 문화로 했잖아요. 네. 맞아요. 확장성, 개방성 이렇게 표방하잖아요. 네. 저는 컬처 하면은 우리는 네. 미생물은 배양이에요. 배양. 네. 미생물로 번역을 하면 새로운 배양 기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NCT는 나의 학문 영역 안에 그렇죠. 있다. 그렇죠. 문화도 배양 하고 미생물도 배양하고 다 같이 배양해요. 그러면 여러분께 바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끝판왕 아이돌 NCT DREAM의 지성님 그리고 런쥔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지성 씨 그리고 우리 런쥔님. 네, 너무 영광스럽네요. 네, 런쥔님이 한자로는 인준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맞죠, 맞죠. 맞아요. 네, 인준 이렇게 되는데 빼어날 준자 뭐 이런 거죠? 인자하다의 인. 인 잘생긴 준. 잘생. 아, 인자하고 잘생겼어. 아, 이분들과 함께 난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요 우리 두 분이 과학적으로 궁금한 것들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우리 세 분의 과학자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갖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예. 근데 혹시 과학 쪽에 관심이 평소에 좀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런 컨텐츠를 너무 원했어요. 원했어? 네. 저희가 아... 이제 별명이 우주메이트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둘이 있을 때 계속 약간 우주 얘기만 해요? 우주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철학 같은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보다 채널 보면서도 진짜 평소에도 진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많이 보셨으면 빛의 속도는 알고 계시죠? 29만 와. 보통 그냥 30만이라고 해요. 네.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압니까? 잠시만요. 어 뭐지? 더 빠른 게 NCT 드림이 팬분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정답입니다. 역시 런쥔님입니다. 빛보다 더 빠를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순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없죠, 그죠? 그러나 NCT 드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속도, 팬들에 대한 사랑 그것만큼은 뭐 예, 빛의 속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NCT 드림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시간이 혹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이제 과학적인 것과 네. 같이 섞어봤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거 방송 보셨으면 방송 보다가 아 이건 뭐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 사소할 수 있지만 근데 진짜 보다가 그 주제가 아니더라도 계속 세세한 주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 풀리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조금 있긴 하지만 아 조금 있는 거 그런 거 막 이따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따 물어봐요. 네. 그럼 혹시 외계인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지만 없다고. 있지만 우와. 없다. 왜냐면 네. 아 이거 참 철학적이다. 있지만 없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주는 너무 광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랑 네. 비슷한 행성도 정말 많을 텐데 확률로 지구 같은 행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죽을 때까지 또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발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 그래서 있지만 없다. 없다. 관측을 할 수 없으니까. 아 관측할 수 없으니까. 이거 약간 또 양자역학 들으셨는데 보니까 우리 런쥔님은 혹시 외계 생명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건 좀 아무리 봐도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우리도 살고 있는데 이렇게 큰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살지 않는 증거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의 형태가 대충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완전히 정말 상상을 초월한 모습일 수도 있고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영화 같은 데서는 종종 등장합니다만 그게 꼭 맞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봤던 것들로 합쳐서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가 있지만 안 봤던 거를 창조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계인의 형태도 바퀴벌레의 다리에다가 뭐에다가 해서 이렇게 창조해내겠지만 상상으로서는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지 않을까. 네네네.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요? 아니세요. 근데 두 분 얘기에 저도 정말 공감하고요. 근데 물리학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거든요. 중력이 있다면 위아래는 다를 수 있지만 좌우는 같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또 너무 작아도 그 외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크기도 너무 작을 수는 없어요. 또 너무 크면 누가 발을 밟았는데 아 아프네 치워야지 하는 데까지 한참 걸리면 또 안 되잖아요.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정말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네네. 하지만 또 우주 쪽은 이분이 또 전문입니다. 우주원지님. 아, 네. 아, 네. 우주원지님. 혼자 하시는 것도 많이 봐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혼자 하는 거 보지 마세요. 네. 박을보다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아 근데 저 되게 놀란 게 답변하신 이야기들이 그냥 과학을 좋아하는 어떤 일반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주변의 과학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하는 답변 같은 느낌이에요. 깊이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신 질문 같아요, 그죠? 어쩌면 또 저기 외계인들도 지금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 이런 과학 콘텐츠 만들어서 외계인은 있을까? 아, 그런 호기심은 어쩌면 지적 생명체라면 필연적으로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씀하신 거 있지만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거 뻔하지 않느냐. 요즘에 우주생물학 쪽에서도 ET,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를 우리가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까 정확해요. 있지만 없다가 내가 딱 듣는 순간에 어? 바로 이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약자로 로키라고 그래요. Life as We know it.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생명체 로키. 근데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걸로 하면은 다 그런 모양밖에 안 나오지는데 딴 건 모르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구 생명체에서 아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 그건 어떻게 아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걔는 로드키예요. Life as we don't know it. 그래서 로키를 먼저 찾아보고 로드키는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아주 열린 걸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그거를 딱 정리를 로키와 로드키를 딱 얘기해 줘 버렸어요. 오늘 이 세 분이 NCT 드림에 대한 충성이라고 할까요? 아부 수준이 상당히 제 상상을 좀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잘하는데 사실을 말하는 거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주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우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별은 진짜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별이 좀 있습니까? 제가 어플에 스타워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무슨 뭐 A, B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공부하긴 했는데 그래요? 산소가 있고 물이 액체로 된 상태의 행성들이 없다 보니까 가고 싶은 곳은 없기는 해요. 나중에 혹시 만약에 화성을 갈 기회가 있으면 갈 겁니까? 저는 무조건 갈 것 같은데요. 못 돌아올 수 있어도? 뭐. 그것부터 얘기하셨어야죠. 아 그래요? 왜냐면 보통 먼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만 몇 개월 걸리고 하니까. 그쵸, 가는 데 얼마나 걸리죠? 화성? 한 7개월 걸립니다. 7개월 동안 요만한 테이블만한 데 안에서 계속 막 이러고 살아야 돼요. 아 못 갈 것 같아요. 아 힘들겠죠? 아 못 갈 것 같아요. 갔다 올 수 있는 고장만 된다면 살아서 올 수만 있다면 가실 거예요? 저는 한 40쯤 가고 싶어요. 40? 네. 왜 이렇게 젊을 왜? 때 가세요? 아 이분들도 아직 안 가시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가 저는 인생의 마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딱 가면 인생으로도 되게 좋은 경험을 받아요. 전환기를 맞아서 그렇기도 하고 뭔가 그때까지 엄청 열심히 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진짜 철학 좋아하네요. 그 플라톤이 그런 말 했거든요. 철학은 40부터 하라고. 아하. 네, 진짜 말했어요. 조금만 더 하시면 절도 하시겠는데요. 너무 아니 그럼 나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얘기죠. 네. 네. 런쥔님은 혹시 가세요? 만약에 화성 갈 수 있다. 가죠. 가요? 네. 뭘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경험? 역시 경험. 와. 살면서 뭐 그런 경험이 더 있겠나요? 아 그래요? 저 같으면 이제 안 가거든요 저는. 아 진짜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난 안 갈 거예요. 갔다 올 수만 있다면 한 7개월쯤 걸리더라도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아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좀 힘들구나.
제가 듣기로는 지구와 정말 비슷한 행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는 가보고 싶긴 해요. 비슷한 환경으로 좀 알려지거나 가능성이 있는 별들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는 많이 발견이 돼서 네. 지구와 유사한 곳이라고 하면 아주 드물진 않거든요. 네? 아 그래요? 우리가 존재는 다 알고 있어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가볼 수가 없을 뿐인 거지. 네. 관측을 해보면 액체 상태의 바다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대기도 존재하는 것 같고 2주만 할 수 있다면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곳들은 존재하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네? 재밌는 곳을 소개를 좀 드리면 태양계 바깥에 제일 가까운 별 중에 하나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있거든요. 그 센타우리 별 주변에서 외계 행성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서 조건으로만 보면 지구와 꽤 유사할 거로 기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고작 4광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지구에서? 네. 4광년이 좀 갈만하지 않아요? 천문학적으로는 사실상 옆집이죠. 예를 들어 화성을 7개월 간다면 거기는 얼마나 가는 거죠? 뭐 한 10만 년 정도면 지금 기술로는 10만 년이요? 네, 그나마 제일 가까운 별인데 10만 년 걸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 간다고 하면 그 정도 걸리는 거리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나마 수백광년에 비하면 훨씬 가까운 거리이다 보니까 그래도 멀지 않은 미래에 후손들이 가볼 수 있을 만한 거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바다 같은 뭐 어떤 물? 뭐 대기? 일단 액체 바다는 있을 거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심 별 자체가 작은 별이긴 해요. 태양보다 미지근한 별이긴 한데 그만큼 행성도 꽤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아 마치 우리로 따지면 한 수성쯤 되는 네네. 위치에? 네, 그 정도 떨어져 있어서 네. 중심에 별이 어둡긴 하지만 적당히 별빛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있어요. 너무 뜨겁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적당한 대기도 조성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그래서 프록시마 센타우리 정도면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우리 두 분께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4광년 떨어져 있죠. 그러면 빛이 4년 걸린다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성 씨가 빛의 속도로 그 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네. 그럼 몇 년 걸리죠? 4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4년 전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걸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10살짜리 애를 보고 있습니다. 와. 10살짜리를 보고 우리가 출발해. 4년 걸리면 가죠? 네. 그럼 걔는 몇 살이 돼야 돼요? 18살. 18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얘는 이미 14살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4년 동안 갔으니까 얘는 이미 18살이 되지. 아 똑똑해. 맞네. 아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가는 4년 동안 걔를 보면서 간다고 쳐요. 두 배속으로 그럼 걔는 잘하겠습니까? 4년 걸리는데 걔는 8살 차이가 나잖아요. 오, 이게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과학을 보다. 너무 신기하다. 예. 아 이것도 또 하나 재밌는 겁니다. 주변의 빛도 이렇게 우리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있는 거 말고 옆에서도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근데 내가 빛의 속도로 가. 이 옆에서 오는 빛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빛의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아, 이건 참 궁금한 것들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뭐지? 예, 이게 바로 우리의 꿈, NCT 드림입니다. 되게 바보 같은 타이밍이에요. 바보 같은 타이밍이에요. 고객을 소개하시네. 예, NCT 드림이에요. 아니 그러면 바다 있어 예를 들면 물이 많아 그리고 대기도 있는 것 같아. 사실 그 친구들 자체가 생명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거든요. 왜냐면 환경이 생명체가 살 만한 곳이냐랑 그래서 거기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하느냐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거기에 환경을 파악하는 것까지는 지금 가능하지만 생명체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건 또 다른 관측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명활동 동의 징후로 흔히 얘기하는 메테인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신진대사의 간접적인 증거로 예상되는 성분 같은 거를 이제 대기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확인된 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결론을 보면 생명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은 많이 발견했지만 실제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제임스빈인가요? 네. 엄청 걔는 잘 보잖아요. 걔는 한 4광년 정도면 꽤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일단 별, 천체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아무리 좋은 커다란 망원경으로 봐도 이미지를 찍으면 여전히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좋은 걸로 찍어도? 네. 우리가 뭐 진짜 지구만한 망원경으로 우주를 본다고 해도 너무나 다 별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차피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 이게 4광년인데? 네. 다만 이제 하나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스타샷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스타샷? 네. 태양빛의 힘으로
속도를 높이는 커다란 작은 인공위성 같은 거를 올려가지고 광속까지는 아니지만 광속에 준하는 속도로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쓰면 아까 뭐 10만 년 가야 할 거를 한 4, 50년이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한테 다시 전파가 됐든 데이터를 됐든 보내려면 아 흔한 4년이면 되겠구나. 그렇죠. 4년 걸리는 거죠. 작은 소형 카메라랑 통신 장비가 달린 소형 위성을 거기에 날리면 저화질이긴 하겠지만 실제 외계 행성의 모습을 인공위성 사진 찍는 것처럼 사진 찍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발사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행성들 있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아 가다 부딪히거나 교통사고 나고. 중요한 질문이신 게요. 네. 물론 이제 태양계 안의 천체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태양계 바깥을 나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태양계 천체랑 충돌할 걱정은 없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떠다니는 작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성간 물질, 우주 먼지인 거죠 말 그대로. 근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큰 태양판 같은 걸 펼치면서 항해를 하게 되면 그 우주 먼지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약간의 저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가 관건인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아, 실제로 그 근처까지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메라 같은 걸로 찍은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내줄 수도 있다. 네. 거기서 보내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어마어마한 출력으로 보내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뭐 우리도 태양계 바깥에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같은 탐사 로봇 시그널도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빛이 4년 정도 가야 할 그 거리쯤엔 꽤 높은 확률에 생명체가 있을 그런 행성들이 관측은 좀 되고 있다. 아 진짜 그거 만약에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두 분의 느낌이랄까 생각은 지금과 매우 다른 어떤 썸씽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 뭐 거기도 사람 사는구나 뭐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완전 개념이 바뀔 것 같은데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일 것 같아요. 약간 배 타고 처음으로 원주민들을 발견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것들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호흡하는 기관은 있어야 될 것이다. 피부 같은 것이 조직이 있어야 외부로부터 아마 생명체를 보호할 것이다. 몇몇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다면 혹시 짚어주실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일단 생명체의 특성만 놓고 보면은요. 첫 번째로 에너지를 써서 이거를 소진하면은 엔트로피 증가하는 어떤 그런 양상을 좀 보여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생명체라면 자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반응을 하는 능력. 뭔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또 하나 기본적으로 생명체라면 그 안에 내부 조건을 어느 정도로 일정하게는 갖고 가야 되는 전문용어로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걸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학습 능력이 있을 거예요. 세균도 학습을 하거든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걸 기억했다가 다음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기관으로 상정한다기보다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명체라면. 혹시 생명체의 조건 뭐 과학적인 지식을 빼더라도 이런 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우리 지성님 혹은 런쥔님? 자신감. 자신감. 오, 오. 자신감. 와우. 아 생명체라면 자신감은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이제 새로운 세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다른 생명체에게 접근해서 또 나 대시도 하고 예쁜 사랑도 좀 하고. 자신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주라이 공원에 나온 대사인데 Life finds a way. 생명 길을 찾는다 그러거든요. 지구에서 진화역사를 보게 되면 생명체는 어떤 식으로든 길을 찾아서 여기 온 거거든요. 자신감이죠. 다 맞아. 연진 아무 얘기나 한번 해봐요. 다 맞춰주실 것 같아. 진짜 멋있어요. 네, 뭔 얘기를 해도 다 해주실 것 같아. Life finds a way. 네,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혹시 뭐 지성님 아 이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있을까요? 원래는 그냥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통? 근데 이게 또 식물로 넘어가니까 약간 아 소통이 굳이 없어도 되긴 하구나. 아니 소통 그 의미를 또 한번 주실 겁니다. 소통도 반드시 필요하죠? 아까 말한 것 중에서 러닝 학습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 배우려면 모든 건 연결 네트워크 소통이거든요. 네. 그 러닝 학습 개념에 소통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식물이라도?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우리 지구에 생긴 게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미생물. 네, 미생물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미생물은 그럼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좋은 질문인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우리는 어쨌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이 계시고 네. 생물은 생물에서 태어나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사람도 원조 조상이 있어야 되고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은 어쨌거나 그 원조가 있어야겠죠. 그럼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를 보는 거거든요. 네. 생명체의 증거를 봤을 때 대략 한 36억 년, 37억 년 전에 세균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얘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아무리 단순한 생명체도 그 세포 하나가 되려면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뭐 유전물 시절 모르게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왔겠느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먼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최초의 뭐 유전물질은 DNA가 아니고 RNA였을 것이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설인 거죠? 아직은 대부분 다 가설 단계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탄생한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네요.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저는 몰랐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 알았으니까 와 너무 신기하네. 모르는 걸 아는 것만큼 똑똑한 게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NCT 드림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아직 생명이 없다면 거기에 이제 생명을 우리가 또 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10만 년은 너무 긴 것 같으니까 5천 년쯤 가려면 그 우주선엔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두 분은? 한 5천 년쯤 우리가 여행을 해야 돼요. 산소. 수면 캡슐? 수면 캡슐? 아 계속 뭘 깨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방법으로? 5천 년 동안 자는 거 계속 거기서 세대를 막 만들어내고 이러는 건 좀 약간 힘들다고 보시는 거군요. 또 다른 그 우주선인 지구가 된다면. 그렇죠. 제가 재밌게 본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원종우 작가의 나는 슈레딩거의 고향이라는 단편 소설집 안에 세대 차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에서 그린 모습이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주 먼 외계를 향해서 우주선을 꽤 타고 큰 우주선을.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수십만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안에 해서 이제 사람들이 세대를 계속 이어가는. 좀 어떻게 달라져요? 그게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도 1000년 전 정도 생각하면 말도 안 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상상이 소설에서 그 수만 년 동안 여행을 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지구에서 출발했다는 지식이 상실돼 버려요. 아, 그럼 자기네 그냥 원래 여기서 이렇게 살았던 걸 알아요? 그 소설에서 그래서 재밌는 상상인데 거기 우주선에서 살고 있는 그 우리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선택된 생명체라고 생각하게 돼요. 행성에서 살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뭔가 선택된 생명체라. 과거에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런 상상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동면 기술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 패신저라는 영화 또 이런 네네네. 동면이었다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 깨어난 거죠 중간에. 그런 재밌는 영화들 보면서도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SF 영화들도 종종 즐겨보세요? 거의 SF 영화만 찾아봐요. 그래요? 네. 듄2 봤어요? 이제 봐야죠. 이제 봐야죠. 네. 혹시 누구랑 보실까? 저 가족이랑. 가족들이랑 함께 NCT는 네. 가족입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우주선에서 꼭 필요한 게 아마 있다면 동면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사람들이 막 거기서 뭘 감자캐 먹고 이런 것까지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천문학계에서는 이런 거 연구도 좀 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를 간다면 얼마나 여행을 해야 되고 어떤 정도의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될까? 네, 이거가 사실 요즘에 유인 화성 탐사 같은 거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화성까지만 해도 7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기술로. 사실상 안에 살고 있는 우주인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7개월 노출된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7개월 동안 몸의 뼈나 근육은 약해질 대로 약해질 거란 말이죠. 화성이 아무리 우리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곳이라 하더라도 무중력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화성까지 가는 여행 기간 동안 아무런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미 약해진 육체로 화성에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주정거장에서도 우주인들 하루 일과의 거의 3분의 1이 다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네. 뼈가 약해지. 네,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계속 약해지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영화처럼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인공 중력을 만든다는 거나 뭐 그런 게 없다면 7개월 동안 가는 내내 그 여행 스케줄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운동일 겁니다. 그래서 SF 영화 보시면 항상 주인공들이 막 러닝머신 뛰고 있거나 막 운동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우주선 내릴 때쯤 되면 완전 몸짱돼서 나오겠네. 그렇게 해도 몸 상태는 되게 약해요. 네. 우리가 지구 위에서도 하는 대부분의 운동이 다 중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 다 그렇거든요. 푸시업도 그렇고. 그러네. 뭘 들든가 네. 뭘 뛰든가 뭐 이러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정말 운동하기 쉽지 않죠. 화장 정도만 해도 그 영화에 그려지듯이 돌리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돌리면 확실히 중력은 생겨요?
네,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쥐 정도로는 인공중력 실험을 한 적도 있어요. 생쥐가 살고 있는 케이지를 우주정거장에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실제로 중력이 생기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했더니 생쥐의 뼈가 꽤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네. 제 생각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중력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면 장내미생물도 계속 중력을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걔네의 변화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짜 가면 걔네가 변화가 돼서 또 다른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밖의 모습만 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근육이나 뭐 이런 것만 걱정하는데 장내 미생물도 걔네도 굉장히 당황스럽죠. 중력을 안 받으니까. 아, 그래요? 얘네들 이 안에서 중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렇지 않은 애들 같은. 아, 장내 미생물도 이게 중력 받고 있죠? 있는 거죠, 애들. 아, 그래요? 아,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인공으로라도 중력을 좀 만들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너무 궁금한데 네. 사람이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손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고 아무런 설명서 없이 태어났고 아무런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살게 내비두고 근데 그 최종 목적이 대체 뭔지. 아... 나를 포함한 이 수많은 생명체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지? 야, 이건 약간 좀 철학적 질문인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알게 된 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갖게 되는 근원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던 우리 선조들은 아이를 안 낳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후손이 지금 없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수많은 후손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건 너무 당연해요. 만약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진화 심리학 그런 데선 진화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들을 이해하긴 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목표가 있거나 발전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그 왜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존재할 수 없 그렇죠. 과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주도 네. 그렇잖아요. 이 커다란 우주에서 그 사소한 존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사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티끌같이 이렇게 작은 존재들이 우주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 같은 것도 상당히 눈물겹고 생명이 살아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정해진 의미가 없는데도 네.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더 아름다운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조금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 런쥔님이란 존재가 수많은 우리 팬분들과 만났어요. 그 감탄스러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쵸, 그런 일들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아 멋있다. 또 웃어. 또 우리가 웃는 얘기 아니야. 이건 팬들 만나는 얘기니까 이건 진지한 얘기야. 아시겠죠? 사람 사는 얘기에서 생물학적으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아까 왜 사냐를만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고 물어봤을 때 철학에서 묻는 왜와 과학에서 묻는 왜가 좀 달라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죠, 과학은.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왜는 how,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우리 그건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모탈이고 신은 이모탈은 안 죽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모탈이라는 게 안 죽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하는 거거든요.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죽음을 이제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더 의미 있게 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왜 자손을 낳고 그랬는데 그것도 플라톤이 이미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기억이 되고 싶으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낳으면 우리 유전자에 일부 전달되겠죠. 그리고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자식이 기억하고 손주가 기억하고 점점 가면서 기억이 희미해지겠지만 정말 기억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플라톤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큰 예술 작품이나 업적을 남기면 사람들이 기억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너의 삶에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해준 거니까 조금 전에 MC가 사실 말 섞어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네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개인적인 걸 수 있지만 나중에 런쥔님을 꼭 닮은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와 눈을 마주쳐보면 그동안의 삶이 왜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담이신 거죠? 저도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오. 내가 사춘기 되잖아요? 네. 또 약간 달라져요. 아, 사춘기 되면 내가 왜 사나? 아, 저는 사춘기까지는 안 돼갖고. 아이와 눈을 마주친 순간.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아, 온 우주가 달리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존재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까 설명서는 왜 없냐고 얘기했잖아요. 그 설명서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와. 네. 우와. 오, 이렇게 멋있는 얘기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저 팬분들이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힘을 좀 줍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제 세포를 뭐 어떻게 해서 저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복제 인간이 있다면 자손이 필요할까요? 계속 이 DNA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죠? 만약에 제 아이가 돌 때랑 혹은 제 다섯 살 때랑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명의 신비함이라는 것은 그 다양함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 나와 또 다른 유전자를 가진 누군가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새로운 조합, 그리고 한 살 때, 두 살 때, 세 살 때 나 닮은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 친구 닮은 것 같고, 갑자기 또 섞인 것 같고, 중간쯤 닮은 것 같고, 3대 7쯤 닮은 것 같은 그 수많은 변화무쌍함을 경험할 때 그 감동은 역시 아마 똑같은 나의 복제인간을 볼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겁니다. 아, 저는 저 비슷한 생각을 언제 했었냐면, 나도 철학에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미생물을 키운단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잘하지 모든 생명체는? 근데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 역시도 열심히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그럼 생명체의 아까 흔적을 찾자고 했을 때 생명체 특징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명체는 어쨌든 생존, 살아서 증식해서 번식하는 기본적인 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 거를 똑같이 복제하는, 예를 들면 미생물들, 그 친구들이었다면 우리가 내 거를 똑같이 복제하는 존재였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고등동물로서 진화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생물이 있지 않나요? 복제식으로 자손을 계속하는 게 사실 다 미생물 쪽에 그런 게 좀 많죠? 네, 근데 과거에는 미생물들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DNA 복제할 때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얘네들이 심지어 세균도 두 마리가 됐을 때 과거에 그냥 똑같이 나눠갔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눌 때요, 이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됐어요. 나뉘었어요. 그럼 여기 잘렸죠. 여기는 새로 만들어야 돼요, 벽을. 또 나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끝은 처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제일 오래된 건지 나이가 알 수 있겠죠? 측정해 보니까요,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왜 쓰던 것 중에 단백질이고 뭐 이런 것이 좀 오래된 거 있잖아요. 새로 만든 것도 있겠지만 오래된 건, 낡은 거는 옛날 세포가 최대한 가져가요. 새로운 거한테는 최대한 새로운 거를 줘요. 뭐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애는 결국 얘도 죽어요. 과거에는 세균은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사라지고 얘네들도 좀 늙어가겠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 똑같이 나눠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나눠가지면 전체 무리, 개체군은 젊게 유지가 되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그랬어요. 아, 그러네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섭리구나. 심지어 세균도 내리사랑을 보여주네. 옛날 영상에서 설명하신. 맞아요. 오, 보셨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 한 것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보다 애청자이신. 아, 그거 진짜 맞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달걀이 세포 안 한 건 아세요? 아, 몰랐어. 우리 얘기, 우리 얘기 많이 됐었는데. 달걀. 달걀이. 하나예요, 세포가. 딱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합니다. 네. 달걀, 계란 한 판 사죠? 30개. 네. 세포 30개예요. 그럼 우린 그걸 13,000원 주고 산다고. 세포 30개에 13,000원. 그거를 어때? 아침에 후라이드로 먹는다는 거죠. 세포 하나 먹은 거예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좀 진짜 신기해. 이건 진짜 신기해. 근데 모든 알들이 다 세포 하나인 네. 거죠. 네. 파주알도 하나예요. 이렇게 네, 하나 분열되고 네. 이렇게. 네. 하나.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었긴 했는데. 있죠? 만약에 물이 필요하지 않는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있나요? 아, 물이 없는 곳에서? 그것도 있는데 그냥 아예 물이 필요하지 않는 생명. 물이 필요하지 않은 생명체. 아니면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확률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이 없는데도 생명이 있는 행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AI가 진짜 완벽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 AI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걔는 물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물이 필요 없는 생명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로드킬을 생각해 보면은요, 네. 지금 우리 물의 역할을 다른 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물의 역할이라는 게 녹게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확률은 있네. 네,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물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성이 정말 독특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가장 생명체가 이용하기에는 적당한 물질이라서 일단 액체라는 건 중요하고요. 안 그러면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흐르거나 위치를 바꿀 수도 없으니까 액체이고 굉장히 넓은 온도 영역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이 또 이걸 물리학 때 비어리크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어와도 온도가 크게 큰 폭으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까 이야기하신 생명체가 갖고 있는 항상성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런 면에서도 물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알코올 어떻습니까? 그거는 물을 대체한 게 아니라 밥을 대체한 거예요. 알코올이 뭐, 칼로리가 네. 엄청 높거든요. 장난을 빼고라도 알코올이 만약에 물을 대체했으면 알코올은 극성 분자가 아니죠. 극성 분자? 다른 모든 걸 잘 녹게 해야 되는데 알코올에는 안 녹는 게 많아요. 안 녹는 게 많아서. 네. 그리고 사실 물이 되게 단순한 분자거든요. 좀 만들어지기도 쉽죠. 수소 두 개랑 산소 맞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네.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개수의 원자가 필요하고 아마 탄소도 들어갈 들어가요. 거고 자연적으로 조합하기가 좀 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물은 그렇게 드문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비교적 구하기 쉽고 생명활동에도 유리하다 보니까 일단은 물을 기반으로 생명체를 찾는 게 전략적으로는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네. 아까 말한 그 로드키 우리가 모르는 걸 할지라도 네. 기본적으로 물은 사용하고 만약에 딴 걸 대체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대신에 딴 걸 뭐 쓰는 게 있을까? 우리 DNA에 있는 뭐 인 대신에 딴 걸 뭐 쓰는 게 있을까? 그렇게는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물은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네. 아마도 근데 모를 일이죠 진짜 모르죠. 궁금증 또 있습니까? 근데 아까 AI가 나와서 그런데 영화처럼 나중에는 인간하고 AI가 같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올라간다면은 그것도 AI가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아 AI가 생명체는 자기 복제가 가능해야 되고 자극에 반응해야 되고요. 딱 하면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이 넓은 의미에선 생명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건 뭐 정의하기 나름이네요. 네. 만약 그 조건이라면 AI도 얼마든지 자극에 반응하고 또 자기 복제를 통해서 아직 자기 복제는 잘 못하고는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모를 일이죠. 아 근데 그 이슈는 정말 젊은 분들은 특히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AI 생명체 AI. 정의 문제는 저한테 좀 어떤 또 생각과 도전을 주냐면 사실 생물학에서도 큰 숙제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이러스가 생명이냐 아니냐 문제도 일단 아직 네. 미제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생명을 정의를 못하니까 죽음을 정의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주 생물학 갔을 때 아까 뭐 로키 로드키 말한 것처럼 근데 지금 또 AI까지 나오니까 이 생명에 대한 정의를 정말 이거는 뭐 생물학자뿐 아니고 네. 정의를 어떻게 내야 될지는 정말 더 큰 숙고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NCT 드림 두 분 지성님, 런쥔님과 함께 과학을 보다를 오늘 한번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봤는데 이번에 새로 앨범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앨범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까먹을 뻔. 이건 제가 또 꼭 챙깁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곡 스무디로 나오는데요. 나쁜 말들이나 나쁜 영향들을 다 갈아서 마셔 씹어 삼키겠다. 안무도 멋있고 귀에 착착 꽂는 그런 한 소절 부탁드린 건 너무 무리한 거겠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역시 5, 6, 7, 8 시로 삼켜 바닥까지 거짓말 우와 스무디 여기까지 마지막에 아 마시고 갈아 마셔. 아 멋진데요. 와 근데 이게 약간 나무랑 같이 보니까 너무 멋있다. 그러게요, 진짜 멋있네요. 스무디 네. 이게 보여줘. 아, 갈아버려. 네, 스무디라는 곡. 요게 이제 타이틀곡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 스무디라는 곡이 전 세계를 넘어 저 사광년 떨어진 센타우리까지 네, 울려 퍼지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좀 해주시면 저는 일단 저희 궁금증을 풀어주신 이제 교수님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또 우리 팬분들이 더 알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은 많이 보다에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재밌게 놀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성님도 런쥔이 형이 팬분들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철학하고 이런 네네. 뭐 세계사 그다음에 우주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빠 때문이거든요. 저희 아빠도 당연히 보다 채널을 보시고 네네. 그래서 뭔가 아빠도 너무 되게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나왔다고 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야 정말 우리 아버님 너무 자랑스러워하실 우리 NCT 드림의 런쥔 그리고 지성님 두 분과 함께한 오늘 아주 즐거운 과학을 보다였고요. 아마 우리 팬분들이 꽤 많이 오실 텐데 두 분 얼굴만 스킵하면서 보지 마시고
이왕 오신 거 내용도 같이 좀 들으시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NCT 드림의 지성 런지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과학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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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